묵상할 때요. 일단 첫 번째는 고관절. 그다음 어깨를 이완하시고요. 요 중단전, 전중 이완. 팔꿈치 약간 벌리고 손을 조금 내려보세요. 이제 오늘은 하단전에서 합니다. 하단전. 엉덩이 아래쪽 밀어 감아주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펴주고요. 등도 펴주되 가슴 중앙 부분을 이완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깨 이완해서 어깨 내려주고 이 상박, 팔뚝 상박을 축 처지게 늘어뜨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 팔뚝을 아랫배, 배꼽 앞에, 배꼽 아래쪽으로 해서 삼각형 느낌으로 해서 손바닥이 배꼽 아래를 바라보도록 해서 하단전에서 잡아줍니다. 자, 그때 이 엉덩이 뒷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원이 되는 느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앞에 고관절 뒤로 빼주고 여기를 살짝 빼면서 아래를 이렇게 감아주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체를 살짝 숙이는 느낌을 가지고 여기를 감아주고 그럼 여기가 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부분 펴져서 뒤로 살짝 가면서 아래를 말아줘요. 이렇게 네. 그리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그러면 여기가 더 펴지죠. 그래서 이 대맥이라고 하는 허리띠 닿는 부분이 이제 그 타이어 하나 끼운 것처럼 튜브 끼운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확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그 힘을 증가시켜주고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렇죠. 느낌상으로는 지금 되게 많이 펴준 느낌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많이 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교정 받는 입장에서는 오, 왜 이렇게 많이 땡기지? 왜 이렇게 많이 피워주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발이 떴죠. 그러니까 아직 요걸 유지하는 다리 근육이 아직 덜 돼서 그래요. 발가락이 뜨는 건. 이 상태에서 발가락 땅 짚어보세요. 발가락 딱 짚어야 돼요. 땅을.